13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시작한 가수, 17살 무렵부터 기타 하나만 들고 길거리 공연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이틀 밤을 노숙한 추억도 있다는 영국의 유명 가수, 바로 에드 시런입니다. 그는 그래미 어워드, 이보 노벨로, 브릿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 미국과 영국의 유명 음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휩쓴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3집 발표 시 음반 판매량 1,500만 장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도 세웠는데요. 따뜻한 감성이 깃든 목소리와 달달한 가사, 중독성 있는 노래로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손꼽히는 에드 시런이 최근 조국 영국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4년 만에 내한 공연에서 한국 팬들이 보여준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앞서 두 번째 내한 공연이 예정됐었지만 에드 시런이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 부상을 입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돼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그 때문인지 공연장을 가득 채운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2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꽉 채웠는데요. 한국에 다시 와서 기쁘다며 말문을 연 그는 한국 팬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에드 시런을 감동하게 만든 한국 팬들의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한 에드 시런마저 놀라게 한 한국인 특유의 떼창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에는 잔잔한 멜로디에 맞춰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 흔들며 1차로 그를 기쁘게 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후에는 핸드폰 불빛을 켜 흔들며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팬들의 사랑에 에드 시런도 색다른 방식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나타난 것이죠. 에드 시런의 센스에 한국인들은 열광했는데요. 여기에 한국 팬들을 잇몸 미소 짓게 한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영국의 토크쇼에 출연한 에드 시런.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게시물을 진행자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한국 팬이 준 손편지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드 시런에게 괄호치고 최고의 가수. 이 셔츠가 마음에 들길 바라요. 당신은 조금 못생겼지만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귀엽고 센스 있는 한국 팬의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SNS와 방송에서까지 자랑한 건데요. 100% 칭찬이라고 볼 수 없는 편지 내용인데도 에드 시런은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낄낄댑니다. 진행자가 진짜 팬의 손편지가 맞냐고 물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이 사건은 에드 시런이 하도 자랑을 하고 다닌 탓에 언론에서까지 보도될 정도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국 가수들과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최근 BTS의 신곡 작업에 에드 시런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드 시런은 2년 전에도 BTS의 앨범 Make It Right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에드 시런이 먼저 BTS에게 협업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4년에 걸쳐 BTS를 향한 애정 공세를 은밀하게 드러내던 그가 결국 먼저 곡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2017년 BTS가 앨범 Love Yourself 결 앤서를 발매하자 에드 시런은 자신의 SNS를 통해 놀라운 한 주를 보내게 될 방탄소년단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멋진 앨범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영국 매체 히트앤히트 월드와 인터뷰에서도 사실 내가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볼 만한 곡을 써놨다라면서 방탄소년단 정말 좋아한다,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곡 작업을 하면서도 방탄소년단은 멋쟁이들이라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냈죠. 이번에 에드 시런이 참여한 곡 Permission to Dance는 피아노 연주와 스트링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가 돋보입니다. 춤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 없이 마음껏 쳐도 된다라는 가사로 BTS와 에드 시런 두 가수의 음악 철학이 깃들어 있죠. 또한 싸이의 오랜 팬인 그는 싸이 7집 앨범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에드 시런 목소리도 곡에 등장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MSG 워너비에게도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해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에드 시런이 MSG 워너비의 바람 한 번다를 듣고 굉장히 클래식하다, 특히 목소리가 클래식하고 너무 좋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언제 내 노래를 보내면 될지 알려달라, 다음엔 한국에서 함께 작업하길 바란다는 말까지 남겼는데요. 그가 가진 한국과 한국 가수를 향한 애정이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웃집 오빠 같은 친근한 이미지지만 에드 시런은 사실 월드스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엄청난 기록을 지닌 가수입니다. 그의 조부모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아일랜드에서 인기가 많은 영국 가수 중 하나인데요. 부모님도 예술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예술가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박물관 큐레이터로 현재는 대학에서 예술 관련 강의를 하고 어머니는 아트 컨설팅 회사 설립해 운영하다가 지금은 보석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형 매튜 또한 TV와 영화 등에 사용되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고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와 첼로 등의 클래식 음악을 배웠던 그는 어린 시절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이 저하됐고 언어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급생으로부터 왕따까지 당했던 에드시런이 이를 극복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밥 딜런, 에릭 클랩튼, 에미넴의 음악을 들으며 아픔을 이겨내고 가수로서 꿈을 키웠다고 하죠. 그는 데뷔 전까지 수년간 버스킹을 하며 실력을 쌓았는데요. 메이저 레코드 회사와 계약 직전까지 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기획사들이 그의 머리색을 바꾸라고 하고 본인의 음악색과 전혀 다른 잘 팔리는 음악을 따라 쓸 것을 강요해 거절했다고 하죠. 기타 하나만 들고 미국으로 향한 그는 온종일 노래를 부르며 길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던 배고픈 시기였죠. 마침 가수 제이미 폭스의 눈에 띄어 그의 스튜디오에서 공짜로 녹음을 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에드시런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차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2011년 첫 메이저 싱글 더 A팀이 예상치 못한 대박이 나며 UK 차트 3위까지 오르는데요. 그 후 정규 앨범은 영국 내에서만 2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3집 앨범 다이브가 공개되던 날 영국은 에드시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첫날 판매량만 23만 장,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 재생 횟수만 5,673만 건으로 슈퍼스타 입지를 공고히 했는데요. 영국 주간 싱글 차트에서 그의 곡 16곡이 20위 안에 드는 등 엄청난 기록을 만들기도 했죠. 이 앨범으로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7억 7,560만 달러.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셀러 100위 중 상위권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2018년 9위, 인기의 정점을 찍은 2019년에는 5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명세에 재력을 지닌 그지만 손편지 하나에 감동할 정도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남다른 어린 시절과 힘든 무명 시절을 거쳐온 덕분이겠죠. 한편 에드시런은 투어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3집 앨범의 전세계 공연 투어만 250회, 유2와 콜드플레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투어 성적을 올린 아티스트로 손꼽히는데요. 그럼 그가 가장 사랑하는 팬들이 모여있는 곳이 한국이라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조만간 남다른 귀여움을 자랑하는 에드시런을 서울 어딘가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